아이 차가워. 뭐야? 아이씨. 청소하는데 계속 더러워지잖아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으야. 자 오늘도 블레이블 그라임 데글리다. 자 세 번째 스테이지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킬 포인트도 엄청 많이 쌓였었잖아? 그지? 뭘 찍을까? 일단 전화가 오는 소리가 좀 거슬리니까 전화부터 받으러 갑시다. 여기 있네요 이번엔. Mr. Kowalski, congratulations. You're hired. 오. Just stick with me and nothing bad will happen to you. Is that clear? Anyway, gotta hang up. Ladies don't like waiting. 여자들 소리가 들린다. I'll call you soon. So, I'm hired by the mob. Organized crime, here I come. 잘 된 걸까?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뭐 이미 발을 들인 이상 물릴 순 없죠. 오늘 여기서 자야 되나? 그 전에 스킬부터 찍읍시다. 클리너 감각이 가치 있는 아이템도 강조 표시합니다? 오! 야 돈 되는 거 보여주나 보다. 이렇게 찍자. 어? 둘 중 하나밖에 찍을 수 없구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아, 일단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찍고 다른 거 찾아봅시다.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밝히는 조명입니다. 전방향 램프, UV 램프 중에 이제 전방향?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이거 하나 찍고 대걸레가 50% 더 천천히 더러워집니다. 3스탯 남은 걸로 미세 섬유 강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잠을 자도록 하죠. 자 오 바로 작업하러 가네? 그녀가 안 좋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려했을 뿐인데 끔찍한 짓을 저질러버렸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요. 이제 그 새끼를 죽였다고 해서 날 감옥에 가둘 텐데 시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발 도움이 필요해요. 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여자를 설득시키려다가 죽여버린 거야? 혹시? 탈르노바 좋은 소식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많이 바쁘셨을 텐데 월급은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한테 화나신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대마초 판매를 담당하고 있죠. 당신 덕분에 이 자리를 얻었어요. 언젠간 축하 자리를 열어야죠. 저녁 식사에 초대할게요. 저 맥앤치즈를 맛있게 만들거든요. 와 정말 가고 싶지 않다. 로마 팔머 급여 인상. 코발스켓이 귀하의 급여 인상 요청이 거부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올해 저희 예산이 조금 빡빡한 상황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학교의 전체 임직원이 귀하의 딸 엘레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기원한다면서 급여 인상도 못해줘? 됐어. 난 이제 너보다 돈 더 많이 벌 거야, 교장. 두고 보라고. 성공해 보이겠어. 위험한 사랑. 가봅시다. 걱정하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위험한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수상했던 남자친구를 케어하기로 결심했어.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진 않았지만. 아 남자친구한테 갔다가 아빠가 남자친구를 실수로 죽였나 보다. 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오늘도 긴 밤이 되겠구만. It'll be a long night. Never mess with parental love. If something like that ever happened to Elena, I don't even want to imagine such a thing. Because I already know that I would do anything to save her. 우와, 무슨 시작부터. Beautiful place with not so beautiful aftermath. 일단 뭐 천천히 하나씩 닦아볼까? 아니 다른 스트리머분들 이런거 하시길래 한번 쓱 봤는데 왜 하나씩 담고 있어요? 그게 비세란 줄 아세요 혹시? 아니 이렇게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씩 담고 있냐고. 오 이런 갓겜에 말이야. 나 너무 속상했지 뭐야. 나 때는 말이요 이런 기능이 없어서 못 썼어.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근데 이제 기능이 있잖아. 그러면 써먹어줘야지. 그래 안 그래? 일단 수전부터.
오케이. 또 실수로 우클릭 눌러서 휙 던지고 촤. 잘 안 닦인다. 역시 카페트 위는 스펀지가 최고지. 뭔가 좀 적적한데? 노래라도 틀을까? 어디 보자. 오라클? 오케이, 이걸로 가자. 이런 현장 청소하는데 은은한 흑음 들으니까 약간 사이코패스 같긴 한데 그럼 없는 거보단 낫지. 아이 차가워. 뭐야? 아이씨, 청소하는데 계속 더러워지잖아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 이놈의 씨. 너 나와. 뭐해 엉덩이 들고. Was this the potential client? 에이! 으악! 내 신발. 되게 사람의 인생이란 건 정말 허망하다고 생각들지 않아요? 내가 이런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가? 좀 되게 죽음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가 진짜 실수 까딱해서 죽는 사람들 있잖아. 아니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갑자기 쓰러진다던가. 정말 정말 한순간이야.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야, 집 좋은 거 봐라. 아, 뭐 물론 비록 게임이지만 솔직히 우리는 다 알잖아? 게임보다 현실이 더 드라마틱하다는 거를? 정말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 이런 것들이. 피 닦으면서 이런 느낌이라니. 아니야, 난 벌써 익숙해졌어. 아니, 난 원래부터 익숙했어. 너도 마음을 다잡으렴, 주인공아. 증거물이 있네? 아빠, 모두 다 카일 때문이야. 너를 먼저 마약에 빠뜨리려고 했어. 지금 내 딸을 창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 아빠는 이해 못해. 우린 영혼의 짝이야. 사랑하고 있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병이야! 걔가 널 다시 아프게 하면 나는 걔를 끝내버릴 거야. 그럼 나도 죽을 거야. 내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Hate will tear us apart. One family at a time. 진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식이 이상한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라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이런 방식은 올바르지 못한 것 같긴 해. 아무리 바람직하지 않은 교제일지라도 부모가 참견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 지금은 우리가 남일이니까 이렇게 침착하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실제로 일어나면 참 많이 힘들 것 같긴 해요. 그죠? 첫 그 이건 뭐야? 그래. No one will even notice. Yeah. 자, 여기다가 놓고. 에헤이, 야, 쓰레기 용량도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다. 야, 너무 빨리 차는데. 어? 허! 이걸로 내리쳤어? Someone brought extra arguments for family talk. Oh my god. 아니, 아버님 너무 진심이셨는데? 근데 나 이 은은한 부금 계속 들으니까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바꿔.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 약간 발랄 쾌활하게 내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약간 억지로 밝은 노래 트는 거지. 와, 진짜 사이코패스 같다. 내 자신 정말 사이코패스. 들어가. 와, 어떻게 멀쩡한 부금이 하나도 없냐. 나 진짜 다 미쳐버리겠네. 그래, 이거 듣자.
여기서는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빛을 가비되어 있는 거야? 막 여기 가서 패고 저기 가서 패고 막 이렇게 쫓아 올라가서 패고 난간에 걸쳐놨나? 역시 이런 청소 같은 일을 할 때는 클래식이 잘 어울려. 피청소도요? 그렇다고 피청소 한다고 막 우울한 노래 틀고 그러면 더 힘들지 않을까? 이건 뭐야? 뭐야 여기? 얜 누구세요? Neat little hiding spot. Didn't work though. 얘가 진짜 남친인가? 아닌데. 아까 내가 치운 애가 남친인데. The girl believed in a true love. Ended up in a true crime. 인신매매 목록? 어머. 진행 중 재인 23세. 작업 중이었구나. 어머. 진짜 아예 그냥 범죄를 목적으로 다가간 거였네. 남자 쪽이. 아빠 눈이 정확했어. 이거는 아빠 편을 들어줘야 된다. 진짜로. 이 정도면은 그냥 아빠가 잘했는데? 오, 예, 돈. 돈이 없는 상태에서 클리너 비전을 사용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빛나네요? 돈이다, 돈. 나와봐. 오, 좋은데? 이것도 돈이야? 50달러. 오, 지림. 어떻게, 안주 서질 것 같은 것도 이제, 이 비전을 통해서. 이것도 돈이야? 300달러! 지림! 어차피 나쁜 놈이니까. 내가 가져가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리 와. Let me guess. An angry father had a little chat with his daughter's no good boyfriend. 야! 작업을 하던 남자의 그 동료였을 수도 있겠다 싶네. 이런 작업을 저 남자 혼자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아빠가 거의 존익처럼 악인들을 다 조지고 온 건가? 아 근데 좀 은은한 클래식 없어? 시끄러워! 그냥 부금 없이 하자. 조용하구먼. 이거 상호작용 가능한데? 뭐지? 잠금이 풀릴 거라고? 무슨 잠금? 이건 뭐야? 어? Well, well. Look what we got here. 일단 돈. 오케이, 해킹 중. I'm in. Voila. 오라라. 우와! 뭐야 이거? 700달러, 700달러, 700달러. 300달러. 좋은데? 이 녀석들 많이 땡겼었구만. 저기 아래쪽에 하나 떨어져 있는 게 있네. 야, 이 클리너 비전 참 좋다. 난 또 여기 앉아가지고 무슨 작품 감상하는 사이코패스 방인가 했는데, 돈 세는 곳이었군요. 여긴 뭐지? 이거 돈 되는 거다. 뭐야 이거? 철가면이야? 50달러밖에 안 하네. 돈. 여기는 뭐 청소할 것도 하나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1층 구역 청소 완료. 올라가 볼까요? 왜 항상 이런 날 밤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걸까요? 이건 그 딸의 목걸이일까?
여기 신발도 있는데? 나 크라임씬 클리너 하는 거 보려고 처음으로 생방 들어왔다고? 아유, 왜 그동안은 안 들어왔대요? 빨리빨리 좀 들어오지? 어서와요. 와, 어마어마하네, 피가. 카일, 어이, 내 생각엔 너의 꿈이 괭이를 찾은 것 같아. 오늘 찾아와 거래하자. 데일, 그 여자 내 요구사항은 충족하는 거지? 당연하지, 23살에 금발이야. 딱 네 취향일걸? 좋아, 나한테 보내. 여자를 팔려고 했군요. 이런. All she did was to catch the eye of the wrong man. 정말 너무해.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장난치는 게 진짜 제일 나빠.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운 감정을 이용하다니.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도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 그림 되게 비싸 보인다. 내가 가져가면 안 되나? 어? 너무 커서 안 되나? 야이씨, 이런 데는 어떻게 닦어? 얼어. 잘 닦여? 대걸레가 길어서 다행이군. 뭐야 이건, 어떻게 닦어? 어? 바깥쪽을 어떻게 닦지? 유리창 바깥이 안 닦이네? 뭘 반대편에서 해. 이렇게 고개를 이런 씨. 아이고. 아이고, 작업하기 힘드네. 아이고. 아이고, 나 떨어진다. 아! 실제 상황이었으면은 다리 골절이었는데 다행히 멀쩡하고요. 이건 뭐야? 탄피야? 총도 쐈어? I see the plan B had to be put in motion. 뭐야? 아빠 진짜 존윅이세요? 이 정도면 진짜 딸 구해낸 아빠 인정. 딸이 진짜 눈이 뒤집혀가지고 말을 안 듣는 상황이었잖아. 그렇게 잡혀가서 인신매매 당하느니 진짜 이렇게 해서라도 딸을 지켜야지. 안 그래? 이거는 말로 이렇게 좋게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 엄청 급박한 상황이었잖아. 이건 정말 아버님이 딸을 살렸다. 자, 잘 봐라이. 샷! 나이스 샷. 좋아. 이걸 일으켜 세워봅시다. Like no one was ever here. 여기 안에 뭐가 잔뜩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돈 스멜은 내 코를 피해갈 수 없지. 좋아. 여긴 뭐야? 오 마이 갓. 설마. Holy fuck. He did not mention this. Does he even? No. 설마 제인 자살했어? 헐! 진짜로? 조용히 해봐. 아니? Exhausted from drugs and toxic relations. She went out on her own terms. 와! 아버지, 이게 맞나요? 구한 게 아니라 복수였구나. 까비. 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까 핸드폰 내용으로 초론해 보건데 여자친구를 팔고 그 인신매매 구매한 사람이 얘를 욕조에 놓고 장난질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 증거물들이 좀 있네요. 면도날. She warned you all. 그녀가 경고했다고. 가까이 오면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나 보지? 얘가 이미 팔려왔다는 사실을 여기에서는 인지를 했던 것 같아. 아빠 말 잘 들을 걸. 아빠 도와줘요.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빠가 왔을 땐 이미 늦은 거지. 이거 물은 어떡하지? 어, 물 빠진다. 이거 그 당근 주스 아니에요? 색깔이 딱 그런데? 물도 다시 틀어놓을까? 물을 다시 틀진 못하네. 일단 테이프. 물로 자살은 뭐야? 나는 한때 진정한 사랑이 내 가족의 집, 내가 감옥으로 여겼던 곳에서 해방시켜줄 거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내 남친, 그러니까 남친이 내 감옥이라고 여겼던 내 집에서 해방시켜줄 거라고 믿었다. 되게 집도 감옥처럼 갑갑했었나봐. 딸 입장에서는 드디어 사랑을 찾고 너와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을 때 모든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불행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너는 마약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관계가 고쳐질 거라고 믿게 해줬는데 일은 더 커졌어. 난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오직 자신만 사랑하고 있어. 이제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서 그렇다. 아무것도. 안타깝다. 안타까워. 청소 다 끝난 거야 근데? 이 게임이 이렇게 평화로울 리 없어. 몰라. 일단 퇴근이나 하자. 가자. 아, 불안해. 아, 불안해. 왜 이렇게 찝찝하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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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점수. 시체 세 곳까지. 그 다음에. 현금 획득 6,000에 훔쳐온 물건이 6,250? 아니 의뢰금보다 더 많이 훔쳐오면 어떻게 해? 그리고 기밀. 자, 일단 7포인트 넘었고요. 다행히. 어? 일단 이건 찾았고. 테이프가 있었니? 아까 선반에 하나 있었다고요? 아니 왜 못 봤지? TV 옆? 아! 아! 아 왜 이걸 못 봤지? 아니야, 나도 본 기억이 있어. 봐놓고 까먹음. 완벽한 리듬. 자, 눈에 보이는 건 빨리빨리 집어야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찍으면 이걸 안 찍... 그니까 다 찍은 게 되죠. 제한 없이 클리너 감각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아, 좋아. 이제 2포인트가 남았는데, 내가 봤을 땐 쓰레기통이 지금 제일 급해. 쓰레기통. 너무 자주 비워줘야 돼서. 쓰레기통의 용량이 20% 증가합니다. 좋아요. 오늘도 보람찬 하루. 자자.